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좋은 글. 충고하는 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 테니까요. 험담하는 이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분명 당신 험담도 할 테니까요. 칭찬하는 이는 멀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필히 당신이 배울 점이 있을 테니까요. 불평하는 이와 약속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땐 부탁을 거절할 테니까요. 삶이 바쁜 이와 절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훗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테니까요. 돈못 버는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이 적은 일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한 모습만 바랄 테니까요. 떠나가는 이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한 모습만 바랄 테니까요. 핑계 많은 이와 여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모른 채할 테니까요. 실패한 일을 아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교훈을 얻어서 더 커갈 테니까요. 공경당한 일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꼭 기억하고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요. 좋아하는 이와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분명히 다투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추억은 소중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나태하지 마세요. 모든 이가 당신을 응원하고 성공하길 기원하니까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